절 부르셨습니까? 부수찬 성겸. 예. 암행어사가 되어 네 죄값을 치르도록 해라. 예. 암행어사 성겸은 도적이 기승을 부린다는 충청 전라 일대에 내려가서 민심을 안정시켜라. 암행어사요? 어사단에 합류하게 된 홍다인이라옵니다. 너 같은 기생을 보내셨단 말이냐? 소녀 다모입니다.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보고는 있으나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? 어사의 권한으로 내가 직접 이 사건 조사하겠소. 가자. 예. 예. 꼭 이 집에 들어가 보셔야겠습니까? 이놈아, 모든 사건의 단초는 현장에 있는 법이다. 넌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지 확대해보라. 제가요? 왜 나한테 하려고 시켜? 아, 다 죽은 것 같은데. 여기 3차 뭐 있습니까, 이거? 아, 죄송합니다. 깜짝이야, 이거 왜 그래? 여기 살아있는 사람 있는지 네? 한번 확인해보거라. 제가요? 빨리. 이거 내가 왜. 다시 들어가. 아, 좀 저 때문에 안 됩니까? 들어가. 아, 저 때문에 안 됩니까? 아, 안녕하셔. 아, 이 집이 아닌가? 그 잠잠하라! 잠아! 이 대감이 어젯밤에 비접단에게 살해당했다지 뭐. 또다시 무고한 사람 희생당했어. 왜 그리 어리퍼져 계십니까? 나리는 어사십니다. 받은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. 비접단이 아직 안 온 모양이세. 이리 조용한 걸 보니 말이야. 비접단을 왔소? 어쩌라는 것이냐? 직접 들어가 봐야죠. 내가 왜 몸쪽 맡아야 하느냐? 말도 마. 예, 많이요. 아니, 나리 왜 뛰어요? 나도 몰라! 이렇게 만나는구나. 오랜만입니다, 형님.